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레 스트레칭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 그대로 의자 놔두시고 의자 뒤로 돌아서 서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아 주시고요. 의자 등받이를 잡아주실 건데 등받이가 너무 낮으면 손끝으로 밀고 서 있으셔도 되고요. 의자 등받이가 너무 높으면 조금 힘을 빼주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발가락이 지금 제가 바깥으로 향하게 뾰족하게 양쪽으로 발가락을 펼친 상태. 발레에서는 2번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로 뭘할 거냐면 허벅지랑 골반을 뻗으면서 천천히 디귿자가 될 때까지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자, 이제 오늘은 조금 워킹 같은 느낌을 걸어 다니는 느낌인데 살짝 바운스를 주면서 쑥 앞으로 걸어가는 연습을 조금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1번 자세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 바깥으로 넓게 펼쳐주시고 오른발 앞으로 뾰족.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정수리는 위로 끌어올리면서 구부려 주실 거예요. 서 있는 다리 구부리기. 그런데 앞에 다리는 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앞으로 밀어내면서 뒷다리 쭉 펴기. 자, 이번에는 거꾸로 앞에 있는 다리가 구부릴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이동. 쓱. 그렇죠. 다시 구부렸다가 이동. 구부렸다가 이동. 자, 구부려서 이동. 구부리고 다시 한번 뒤로 이동. 다시 구부리고 앞으로 이동. 구부리고 다시 뒤로 이동. 자, 이제 턴 우리가 해야 될 앙디올 턴이라는 턴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오른쪽 먼저 해볼 거예요.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배꼽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면에서 시작할 건데 오른다리 뒤에 준비고 왼다리 앞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4번 자세예요. 그렇죠. 자, 4번에서 손을 오른손 앞에. 그렇죠. 자, 거기서 플리에 스트레치. 플리에 스트레치. 셋. 넷. 다섯 번째는 플리에를 했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깃발이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런데 자, 오른 다리가 깃발이 와야 돼요. 뒤에 있는 오른 다리가 깃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뒤에 있어요. 오른발 뒤에서 구부렸죠? 그러면 뒤에 있는 오른발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꼽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배꼽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렇죠. 좋아요. 다시 한번 연습. 다섯 번째 거부터 갈게요. 구부렸다가,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오른다리 깃발. 그렇죠. 다시 한번 뒤에 내려놓으시고, 4번 자세 구부리고, 옆에 보고 있어요. 지금 옆에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90도씩 돌아가는 거예요. 90도 뒤에 보면서 돈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내리고. 마지막, 돌아오고. 그렇죠. 자, 왼쪽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왼쪽 다리 뒤에 놔주시고. 그렇죠. 자, 지금 왼쪽 할 때는 항상 왼쪽 무릎이 올라오는 거예요. 왼쪽 무릎 한번 올라와 볼까요? 그렇죠. 다시 왼다리 뒤에 놓고. 다시 왼다리 올라오고. 뒤에 놓고. 다시 한번 왼다리 올라온다. 뒤에 놓는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돌면서 옆 깃발. 그렇죠. 다시 내려놓고. 그렇죠. 미숙님,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배꼽이 왼쪽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자, 돌아가는 원리는 발바닥을 꽉 눌러주시는데 뒤꿈치를 살짝 떠서 자, 여기서 뒤에 있는 무릎을 옆으로 당겨줄 거예요. 뒤에 있는 무릎을 뒤로 당겨주시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왼다리 뒤에 있어요. 왼다리 뒤에서 왼다리만 깃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왼손 앞에 준비. 자, 왼손 앞에 준비. 자, 천천히 구부렸다가 왼쪽으로 90도. 그렇죠. 다시 뒤에 놓고. 다시 한번 구부렸다가 뒤에 보면서 돌아가요. 하나. 다시 내려놓으세요. 다시 한번 구부렸다가 또 돌아간다. 쑥. 다시 내려놓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앞에 보면서 돌아오고 내려놓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는 오른발 뒤에 다시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오른쪽 갈게요. 오른발 뒤에고 오른발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오른발이 올라오기. 자, 그런데 오른쪽이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오른쪽 무릎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서 천천히 이번에는 바로 뒤에를 볼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바로 반바퀴 앞에 본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발 뒤에 준비해 주시고 오른손 앞에 준비. 그렇죠. 오른손 앞에 준비했어요. 자, 4번에서 구부린다. 오른발 뒤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대로 반바퀴 눌러서 파세. 헉. 다시 내려놓는다. 다시 눌러서 반바퀴. 그렇죠.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왼쪽 한번 해볼게요. 왼발 앞, 왼발이 뒤에 있어요. 왼발 뒤에 있고 왼손 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배꼽이 왼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준비. 자, 천천히 구부렸다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쓱. 다시 내려놓는다. 다시 한번 구부리고 반바퀴 쓱. 그렇죠. 내려놓기. 아주 좋아요.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요.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태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리피케어에서는 리피 홈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핏 홈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핏 홈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은 제일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 화이팅!